안녕하세요, 타누키입니다. 오늘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바로 제 앞에 있는 영양가전의 내비게이션 시리즈3입니다. 해당 제품은 KC 인증 제품이고 추가적인 설치비가 없는 손쉬운 설치 가능,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각종 OTT 지원, 1년 AS, 전용 UI 등 사용자를 배려한 편리한 장점이 상당히 많은 제품입니다. 우선 제품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64GB 메모리 카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QR을 찍으면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의 본체와 차량의 유리면에 부착하는 홀더 같고요. 전원을 공급하는 시가제 케이블, 오디오 옥스선 단자도 하나 있고요. 이 제품은 대시보드 위에 붙일 때 쓰는 제품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 옆쪽에 끼우는 단자가 있는데 조금 이따 조립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미니 드라이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사용 방법 모르는 게 싹 다 적혀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이 QR코드를 보면서 제품을 차량에 설치를 해보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차로 가시죠. 네, 우선 차량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보여드린 시가제, 그게 전원선인 것 같아요. 그거랑 이 제품이랑 연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차량 위에 붙인다는 이 네모난 거, 이게 GPS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이랑 연결만 해뒀습니다. 이 화면에서 언어랑 날짜, 지역, 시간 이렇게만 설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설명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이 설명서가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디오 설정 들어가 볼게요. 이 제품에서 소리를 낼 건지 억스선을 차량에 연결해서 차량 내부에서 소리를 낼 건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운전을 하면서 음악도 듣고 하니까 동봉된 억스선을 차량에 연결해서 소리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우측에 보시면 억스 단자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꽂아주고 차량 내부에도 꽂아주면 되겠죠. 오디오 연결은 끝났고 저는 아이폰이라서 아이폰 카플레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홈화면에서 카플레이를 선택하고 휴대폰 블루투스를 킨 상태에서 T30으로 시작하는 블루투스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시리즈3 2697과 연결하라고 뜨거든요. 제 핸드폰 블루투스 화면에도 동일한 이름의 블루투스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연결이 됐으면은 이 설정 부분에서 오디오 분리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카플레이 오디오 분리, 안드로이드 오디오 분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아이폰이니까 카플레이 오디오 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와이파이를 켜줘야 됩니다. 모든 설정과 설치를 마친 모습이고 전용 UI 사용으로 깔끔한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만 설치를 해뒀고 지금 화면은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과 연동하여 카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톡 또한 깔끔한 UI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단에 연하게 보이는 흰색 원 버튼을 터치해주시면 홈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한 전혀 딜레이 없이 빠르게 접속이 가능하고 제품 자체의 디자인 또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네, 이렇게 제품 설치와 제가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았는데 저는 평소 스마트폰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을 운전할 때 보거든요. 근데 화면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평소에 눈이 아팠는데 영양가전의 내비게이션 시리즈3 모델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약 10인치입니다. 10인치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눈이 필요한 부분이 전혀 없었고 제 차가 연식이 조금 오래돼서 차에 탑승하고 핸드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가끔 딜레이 현상이 있어 그 점이 저는 되게 불편했었는데 딜레이 현상 또한 시리즈3 모델은 전혀 없었고 차량에 탑승하면 그냥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에 머물러야 하거나 대기해야 할 시간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때도 넓은 화면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를 편하게 사용하였고 티빙, 왓챠 등 원하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운드 또한 차량 내부에 장착된 스피커와 연결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 빵빵한 사운드로 이제 저만의 영화관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고요. 저는 대시보드에 부착을 하였는데 이 화면 자체가 가로로 넓은 타입이라서 시야를 전혀 가리지 않고 내비게이션에 가장 적합한 화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이 이 제품 없이도 살짝 불편한데도 이제 잘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략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사용을 해보니까 무선 이어폰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무선 이어폰도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굳이 왜 쓰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없으면 너무 불편한 제품으로 인식이 박혀있죠. 오늘은 영양가전의 내비게이션 시리즈3를 설치해보고 실사용 후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품 만족도 되게 좋았고 다음에도 좋은 제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